됐어. 또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최종 상태가 아래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까지 지난 에피소드에 구성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진행을 할게 뭐냐니까 새로운 형태의 멀지를 볼 텐데, 이번엔 멀지 컴플릿. 멀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아웃 크레이지로 가서 크레이지의 내용을 인덱스 HTML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H2부터 H2 뉴스죠. 뉴스 내용을 이렇게 인덱스 HTML에 있는 내용을 바꿔줘 보죠. 먼저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서 체크아웃해서 크레이지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크레이지 알트가 있고 크레이지가 있고 두 개의 브랜치가 지금 나란히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크레이지 이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은 잠시 기다리면은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지금 현재 크레이지로 왔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파일들은 크레이지 브랜치에 소속되어 있는 워킹 디렉토리의 파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인덱스 HTML을 열고, 그리고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뉴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스 부분이 따로 있나요? 따로 추가되는 건 없네요. 여기다 그냥 바로 추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UL. UL이 여기 들어가서는 좀 곤란하겠네. 이걸 밑으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에 놔두죠. 그리고 커멧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바꿔놨어요. UL H2도 같이 내려놓죠. 얘도 밑으로. 그래서 H2 바디의 제일 아래쪽에다 이걸 추가를 시켜놓겠습니다. 위치를. 그러면은 인덱스 HTML이니까 이제 현재 인덱스 HTML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Return to home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뉴스 부분 있죠? 요걸 우리 추가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 그리고 크레이지의 파일을 좀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프를 한번 보죠. 다른 창들은 닫아놓고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uncommitted change 1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수정했던 게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크레이지 알트에서 이렇게 하나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진행했던 수정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크레이지는 크레이지에서 이만큼 빠져나온 거예요. 마스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스터는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 빠져나와 있고 uncommitted change 하나가 있죠. 요것을 이제 commit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change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메시지를 남길까요? 메시지가 적당한 메시지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메시지가 딱히 없나요? 없으면 여기 있군요. Add a new item for rainbow 이런 메시지를 남기죠. 가능하면 책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붙여놓고 지우고 그다음에 commit. 자, commit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crazy alt가 있고 crazy alt는 있고 crazy에 add new item from rainbow 해서 현재 crazy부터 파트 있어요. 자, 이 상황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니까 crazy alt는 그대로 두고 master와 crazy를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합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가 마스터 부분을 좀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먼저 바꿔줄 것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네요. 마스터에 들어갔어. 마스터에 들어갔어. 다음에 크레이지를 이렇게 멀티하도록 이렇게 구성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크레이지입니다.
빼지고 얘는 현재 체크아웃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파란색으로 뜨는 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 HTML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뉴스에서 our new rainbow라고 하는 걸 추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체크아웃해서 마스터로 가죠. 마스터로 갔을 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에도 물론 인덱스 HTML 파일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없죠. 뉴스가 있는데 blue is the new 뭐 hue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blue is the new hue라고 돼 있고 조금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금 전에 있던 내용은 뉴스 내용이 our new rainbow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다르죠. 인덱스 파일이 서로 두 개의 인덱스 파일이 마스터의 인덱스 파일과 그리고 크레이지 인덱스 파일이 다른 경우예요. 이런 다른 경우에서 기대서 멀지를 하는 거죠. 멀지해서 크레이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컴플리트가 뜬다고 이죠. 컴플리트 컨텐트 멀지 컴플리트 인 인덱스 HTML. 지금 보시면 인덱스 HTML에 컴플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 컴플리트가 있는 내용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하나는 이 뉴스에서 our new rainbow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헤더에 blue is the new hu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컴플리트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소스 코드에 보시면은 컴플리트 어디 있나요? 멀지 체인지에서 인덱스 HTML 이게 컴플리트가 있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 두 개 위에 있는 뉴스와 아래에 있는 이 뉴스 이 두 개를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crazy 되어 있는 부분 incoming change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손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다 적당히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잡아줘야 되겠죠? 두 개 파일을 삼재해서 이것도 제거하고 그리고 뉴스 스타일 컬러 레인보우 그냥 이렇게 하면 뉴스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뉴스 1으로 한다거나 이건 뉴스 2로 한다거나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겠죠. 그죠? 스타일 돼 있고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얘와 밑에 있는 얘 간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충돌될 만한 건 없죠. 그죠? 그리고 뉴스원 HTML 연결되고 얘는 레인보우 HTML 되고 이렇게 자기가 봐서 수정이 제대로 되었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멀지 체인지 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멀지 브랜치 크레이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요 내용 그대로에서 커밋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커밋 실행하면은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에서 새로운 마스터 그래서 마스터에서 하나로 융합이 됐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가 뭐예요?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은 파란색으로 좀 바뀌었죠. 정상적으로 멀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책을 보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그래서 컴플리트가 생긴 것들을 손으로 우리가 임의로 손으로 수작업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코드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커밋을 해서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브랜치를 합치준 겁니다. 합치주니까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크레이지 브랜치와 크레이지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 마스터 브랜치로 합쳐졌어. 이것은 현재는 우리 마스터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의 브랜치에 이 커밋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것이 이제 두 개의 파일 에서 아니죠. 같은 파일인데 같은 파일이 두 브랜치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컴플리트를 해소하는 그런 가장 간단한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입니다.